안녕하세요. 카잼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혼다의 시빅 스포츠입니다. 시빅 스포츠는 지난 서울모터쇼에서 선보였었던 혼다의 신차죠. 2017년에 나왔었던 10세대 시빅의 부분 변경 모델인데요. 이름 뒤에다가 스포츠라고 붙였습니다. 디자인적인 변화는 크진 않아요. 지금 가운데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헤드램프 사이의 그릴을 전에는 은색이었다가 이제는 검정색, 이 하이그로시 소재로 바꿨고요. 그리고 엔진 후드에는 이런 라인이 들어갔는데 이건 뭐 전에도 있었던 변화는 없습니다. 옆에서 볼 경우에는 이렇게 휠도 검정색으로 칠했어요. 그래서 이번 페이스리프트한 시빅 스포츠 모델은 이렇게 검정색 그릴과 검정색 휠 때문에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물씬 내고 있습니다. 사실 시빅 스포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의 바탕이 되는 것은 북미 시장에 있는 투어링입니다. 시빅 스포츠에도 이제 여러 가지 트림이 있는데 투어링은 그중에 최고에 위치한 트림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몇 가지 편의 사양을 더해서 한국판 시빅 스포츠를 만들어냈죠. 지금 이런 휠도 이제 우리나라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사양이 되겠고 무엇보다 이번 시빅 스포츠의 큰 변화는 엔진인데요. 전에는 2리터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었었는데 이제는 1.5리터 터보 가솔린으로 바뀌었습니다. 맞물림 변속기는 마찬가지로 CVT고요. 시빅 스포츠는 전체적으로 유선형 생김새가 잘 살아있어요. 그래서 길이로는 얘가 4660mm, 그리고 아반떼가 4620mm고, 그러니까 40mm 길죠. 그리고 뒤에도 이런 스포일러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검정색 띠를 둘러놨어요. 트렁크 위에. 아래를 들여다보면, 머플러도 두 가닥입니다. 그래서 아래 왼쪽에 한 가닥이 이렇게 팁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오른쪽에도 한 가닥이 이렇게 잘 아주 숨어있듯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시빅 스포츠의 트렁크를 보여드리는 영상이고요. 이지 오픈 기능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동식이긴 한데, 그래서 요 밑에 엠블렘 밑을 누르면 열리는데, 소리가 살짝 경쾌하죠. 가볍습니다. 그리고 안에 공간은 준수한 편인데, 부직포로 마감도 잘돼 있고요. 근데 이제 입구가 좀 넓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짐을 실을 적에 다소 좀 제한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버도 달려 있고요. 뒷자리를 접을 수 있는. 그리고 안에는 구획을 별도로 나눠 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밑에는 컴파트먼트를 드러내면 스페어 타이어도 이렇게 들어 있고요. 뭐 조끼라든지 아니면은 스크류드라이버, 윈치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시빅 스포츠 뒷공간을 보여드리려는 영상이고요. 꽤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키는 178인데 무릎 공간은 주먹이 두개 이상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 헤드룸도 바깥에서 봤을 적에는 루프가 좀 뒤로 완만하게 깎였잖아요. 그래서 받을 줄 알았는데 협소한 느낌은 안 듭니다. 근데 이쪽 왼쪽을 쳐다봤을 경우에는 창을 내다볼 적에는 시야가 걸리긴 해요. 이건 확실히 깎이는 게 바깥에서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쿠페스러운 디자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도 쪽창은 뚫렸는데 이렇게 경사지게 뚫어놔서 의외로 되게 작거든요. 지금 손바닥 하나만한데 시야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바라볼 적에 보면 싹 시선이 정확히 맞는 방향이에요. 2열 승객을 위해서도 열선이 이렇게 하이로 두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가 들어갔고요. 이 밑에도 보시면 발 넣는 공간도 꽤 들어갑니다. 지금 발등까지 다 들어가네요. 지금 시트를 제 포지션에 맞춰뒀는데 저는 항상 최대한 낮게 앉는 편이거든요. 최대한 낮췄는데도 지금 괜찮습니다. 암레스트는 보시면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의 크기가 달라요. 이거는 바로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혼다 CR-V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리고 여기는 이 턱이 튀어나왔잖아요. 튀어나오긴 했는데 성인 3명이 앉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 포켓도 PT병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PT병 그거 1.5리터 말고 그거보다 작은 거 있잖아요. 550인가 600ml인가 그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손잡이도 느낌은 괜찮아요. 근데 이런 소재는 앞좌석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번 시빅 스포츠는 뭐든지 얇아요. 그러니까 여기 둘른 가죽의 느낌도 얇고 여긴 좀 두껍네. 저 기어노브 부츠도 얇고요. 또 글러브 박스도 얇고 또저 대시보드에 입힌 우레탄도 상당히 얇습니다. 크게 티나지 않게
하지만 만져서 촉감으로 느껴지는 그런 원가 절감하는 부분이겠죠. 네, 시빅 스포츠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CRV와 느낌적인 부분이 상당히 비슷해요. CRV도 기어 노브가 이제 버튼식이 아니었었죠. 무엇보다 이 계기판이 풀 디지털 방식인데 이런 그래픽이 뜨고요. 아무래도 스포츠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도 이런 좀 스포티한 전개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 가운데에는 이제 RPM 게이지를 크게 보여주고 밑에는 지금 터빈 부스트가 표시가 되는데 저렇게 게이지처럼 저건 이제 주행 중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왼쪽에는 수온계 그리고 오른쪽에는 연료량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은 스티어링 휠에 있는 왼쪽 버튼들 뭉치하고 오른쪽 버튼들로 조작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들은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차간거리 유지, 차선 유지 장치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켜고 끌 수가 있는 메인으로 활성화를 하고 그리고 차선 유지 장치 활성화는 이렇게 눌러서 세트를 누르면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연동해가지고 작동이 되는 거고요. 일전에 그 CRV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메인을 누르면 저 계기판 위에 ACC와 엘카스가 뜨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 시스템 이렇게 활성화됐다는 게 뜨고요. 그리고 이 버튼으로는 이제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또 조절을 하는 건데 누르면은 가장 멀리 할지 이 거리를 조절하는 버튼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들로는 이제 저 가운데 계기판에 어떤 메뉴를 띄울지를 설정을 하는 거고 요거 가지고 이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 명령은 이전에 CRV와 마찬가지로 별로 없어요. 요 인포메이션 누르면 지금 이제 터빈 저 달팽이 표시 달팽이 그림이 뜨죠. 그림 귀여워요. 그리고 요거는 설정 어떤 문자가 글자가 뜨진 않고 그냥 아이콘으로만 뜨네요. 스패너가 떴고 요건 이제 음표가 오디오 인포테인먼트 조작이겠고 핸드폰 단위 전환이죠. 단위 변환. 그리고 얘는 시간과 아마 들어가 볼게요. 에버리지 평균 속도하고 이제 주행 시간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트립 컴퓨터고요. 주행 가는 거리와 평균 연비 9.6이라고 나오죠. 얘는 1.5 터보라서 연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행 성능도 뭐 양호하고 준수합니다. 왼쪽에는 파킹 어시스턴트 시스템하고 ESP 오프 온 버튼하고 차선 침범했을 적에 경고 주는 것 그리고 차간 거리가 가까워졌는데 운전자가 별도의 조치를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가운데 브레이크라고 크게 띄워줍니다. 이건 뭐 오디세이 파일럿 어코드 모두 들어가 있는 기능이죠. 가장 기본 기능인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은 느낌이 참 좋습니다. 디자인 레이아웃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위에는 이제 우레탄인데 우레탄을 되게 얇게 씌워놨어요.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이 안에 또 어떤 그 플라스틱이랄까요? 그게 그대로 느껴집니다. 근데 또 소재를 적당히 섞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또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글러브 박스는 되게 쉽게 열려요. 보세요. 제가 지금 땡긴 게 아닌데 그래서 얇습니다. 얇고 가벼워요. 근데 이게 이따가도 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번 시빅 스포츠는 이런 좀 소재가 얇게 적용된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글로브 박스도 그렇고 우레탄 씌워놓은 것도 그렇고 또 여기 기어 노브의 부츠 있잖아요. 이 가죽인지 이건 정말 비닐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얇고요. 하다못해 문도 지금 보여드릴게요. 문이 한 번에 잘 안 닫혀요. 닫는 느낌이 어떤 그런 묵직함에서 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없는 것도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디스플레이에는 아틀란 맵이 들어가 있고요. 맵은 내장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케이블 이용해서 미러링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시계가 표시가 됐는데 한번 보여드리자면 터치도 지원을 하고요. 이 버튼은 저는 CRV에서 못 봤던 것 같은데 이걸 누르면 여기 상단에 뜨죠. 그래서 낮처럼 할지 아니면 밤처럼 할지 아니면 아예 꺼버릴지 이를 버튼으로 정할 수가 있고 이건 이제 프리셋이고 다시 켜졌잖아요. 그럼 이 밑에서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단에는 뭐 공조장치 버튼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요. 열선도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밑에는 수납 공간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 특이하게 저쪽에 여기
구멍 두 개가 뚫린 게 보이시나요? 이쪽에? 이게 그러니까 이 밑에가 뚫려 있거든요. 이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또 HDMI하고 USB 포트 슬롯이 있고요. 이쪽에는 또 파워 아울렛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뚫려 있어서 여기다가 그 USB 케이블을 꽂고서 USB 그 포트를 꽂고서 케이블을 위로 딸 수가 있는 거예요. 딴다기보다 위에 이 구멍을 통해서 여기로 빼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구멍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무슨 그 케이블 타이 같다고 우리 묶는 것처럼 선 처리를, 선 정리를 하게끔 해놨습니다. 이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과 이런 공간 구멍도 뚫어놔서 잘 쓸 수 있게끔 활용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달도 보시면은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아주 고급스럽고 멋지진 않은데 그래도 좀 스포티해 보이는 건 있죠. 그리고 또 접촉도 좋고요. 그리고 얘는 근데 오르간 타입이 아니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풋레스트는 그냥 일반 고무를 대놨고요. 기어노브를 좀 더 설명드리자면 스포츠 모드만 있고요. 브레이크 홀드가 있어서 이거는 그겁니다. 오토 홀드를 CRV 때도 그랬지만 혼다는 브레이크 홀드라고 쓰더라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고 이콘 기능. 그리고 스포트로 내리면 별도로 어떤 계기판이 바뀌진 않아요. 지금 P잖아요. 이렇게 그냥 S 들어가고 끝입니다.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가 있는데 센터 암레스트 밑에 꽤 괜찮은 공간이 있어요. 활용하기가 여러 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빼면은 암레스트를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확장을 안 할 수도 있고 열면 큼지막한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여긴 컵홀더가 하나가 있고 이건 이제 간이 컵홀더예요. 가변식 컵홀더라서 얘는 제거를 하면 아예 공간을 크게 쓸 수가 있는 거고 넣으면 또 하나의 컵홀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귀가 잘 맞진 않아요. 고정력은 좋지만 잘 맞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1A의 USB 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런 선루프 조작 장치하고 눌림 방식의 실내 조명등 그리고 룸미러가 있고요. 선루프는 파노라만 아닙니다. 그리고 시트는 아까 뒤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고요. 몸을 잘 감싸줘요. 지지력도 괜찮은 편입니다. 네, 지금 정차 상태고요. 정차 상태에서는 어떤 진동이 아주 미세하게 핸들을 통해서 운전대를 통해서는 전해지고 그 외에 어떤 페달이라든지 이런 팔 놓는 암레스트에서는 전해지는 건 없습니다. 기어노브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주행할 적에는 어떤 스포츠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음에도 상당히 정숙합니다. 그래서 엔진 룸에서 들어오는 소리도 그렇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그렇고 소음을 차단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잘 막아놨어요. 엔진은 이제 1.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이어서 전에 어떤 어쿠드 터보에서 보여드렸었던 것과 같은 유닛입니다. 하지만 출력을 낮췄죠. 어쿠드는 194마력, 얘는 177마력입니다. 맞물린 변속기는 CVT여서 어쿠드도 변속기는 CVT였죠. 그때도 그 변속기와 엔진 좋다고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시빅 스포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주행해보니까 CVT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좀 그러니까 마냥 매끈한 흐리멍텅한 엑셀러레이터를 밟아도 RPM만 소리만 왕 나면서 속도는 안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일반 자동 변속기 같이 올라가요. 물론 갑자기 악셀을 해가지고 다운시프트라거나 킥다운하거나 킥다운은 그리고 얘는 없고요. 킥다운 버튼은 없고 그렇긴 한데 CVT가 차 성격에 맞게 다이내믹한 그런 운전에 일조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 차에서 마음에 드는 건 하체 느낌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게 하체가 상당히 좀 소음을 잘 차단한다고 진동을 잘 차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냥 차단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좀 푸들푸들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노면 이런 불규칙한 데에서도 그냥 운전자에게 느껴지는 그런 불쾌한 것들을 잘 걸러줘요. 불쾌하지 않게끔 걸러줘요. 그러니까 이런 뭐 포트홀 같은 데들 들어가면 덜컹덜컹 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그런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노면에 대한 필요로 한 정보만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일관되게 전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프트 패들도 갖춰서 손가락 두 개로만 조작하게끔 이렇게 작게 만드는 모델들 있거든요. 그런 차들. 근데 얘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이 손가락 네 개를 다 써서 당길 수 있게끔 크기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차가 또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터보레그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자연흡기 엔진처럼 아주 리니어하게랑은 또 다른, 물론 터보 엔진이니까 그런 좀 확 올라가는 건 있는데 어쿼드 스포츠보다 좀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경쾌한 느낌. 그리고 경쾌한 게 어떤 나가는 데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회두성에서도, 조향하는 데 있어서도 이 차가 더 가볍구나라는 느낌이 계속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운전 자신감으로 느껴지고 주행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도심에서 탈 때도 그렇고, 그러나 얘도 뭐 여느 혼다차처럼 왼쪽 깜빡이는 아닌데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 이렇게 카메라가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운전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저는 지도 볼 때 이거 켜지는 건 별로예요. 그리고 여기 이 방향지시등 버튼으로도 누르면 이렇게 깜빡이를 켜지 않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걸 누르면 아 이렇게 좀 정할 수가 있구나. 이 카메라를 되게 세분화 해놨네요, 설정을. 참 이렇게까지 또 디테일하게 해놓은 거 보면은 앞으로 계속 유지하려나 보네요. 그리고 혼다 센싱은 뭐 이제 계속 혼다가 밀고 있는 중요한 피처 요소죠. 그게 그리고 시빅 스포츠에도 빠짐없이 들어갔고 작동하기도 쉽고요. 지금 메인 해놨는데 세트 누르면 바로 켜지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최저 속도가 30km예요. 그래서 30km로 세팅이 돼서 지금 이미 속도 지가 줄이고 있어요. 전 엑셀러레이터 안 밟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도심 주행에선 특히나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차가 거의 멈추니까 얘도 속도 0까지 아예 떨어뜨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저는 잘 안 씁니다. 무단 변속기가 무한하게 변속을 해서 최적의 단수를 계속 찾는 그런 변속기다 보니, 그러니까 어떻게든 효율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한 구석이 많았죠. 그래서 알티마, 뭐 닛산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 1, 2, 3, 4, 5, 6단을 넣어놓기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프트 패드를 이용해서 하면 단수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는 무단 변속기임에도 변속하는 것 같은 효과를 주죠. 네, 오늘 혼다의 시빅 스포츠를 시승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지난해 시빅이 나왔을 때도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번에 나온 시빅 스포츠는 3,290만원이죠, 가격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가격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갖고 있는 뭐 혼다 센싱이라든지 일단 이 성능 퍼포먼스를 놓고 볼 적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멋지잖아요. 스타일링은 전 제일 나은 것 같아요, 6급 세단에서는.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은 뭐 패밀리 세단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패밀리 세단일 거면 혼다에서는 어쿼드니까 적재성이라든지 아니면 뒷자리도 좀 더 넓고요. 무엇보다 이 머리 공간들, 아이가 어리다면 뭐 시빅 스포츠도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물론 뭐 같은 가격에 놓고 본다면 국산차 중에서도 상당히 경쟁자가 많아지죠. 뭐 가깝게는 소나타도 있을 거고, 가장 지금 핫한 시장에서 어떤 스타일링을 중시를 한다면 혼다 시빅 스포츠도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브레이크는 살짝 반응이 늦게 오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꽉꽉 밟아서 바로바로 그냥 멈추진 않아서 그 부분은 약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